부산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됐는데요. 그런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죽도공원은 이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장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고사성어,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죠. 이 현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시죠. 현장 점검 360도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관광명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죽도공원. 이곳은 1990년대 초에 개발돼 공원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죽도 가장자리에는 해와 달을 맞이하는 송일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죽도공원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바다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많은 분들이 찾는 해운대의 대표 관광명소인데요. 죽도공원 안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휴식을 안겨주는데 외부의 모습은 따판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죽도지킴이로서 10년 동안 활동한 지역 주민과 토목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죽도공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하단부 바위는 소나무 뿌리가 성장하며 곳곳에 균열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20cm 이상 벌어져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곳도 드러났습니다. 그 그리기 가는 그 사이사이에 위에 작물인 그 소나무부터 각종 그 나무들이 뿌리가 들어가서 그 크랙이 지금 20cm, 30cm 벌어진 곳도 있고 체인이라도 쳐서 사람이 그 넘어가지 않게끔 그 이 슬라이딩이 일어나도 사람이 직접 그 피해가 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그 경사도 하고 그 주변을 봐서 안전 거리에다가 체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죽도공원 하단부를 따라 바닷가 쪽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석축을 쌓은 하단부에는 나무 뿌리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흙에 유실이 일어나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기초가 저렇게 무너지면은 따라서 무너지면서 저 석축 때문에 이 주변에 또 큰 피해가 2차, 3차 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대형 소나무가 꺾여 부러진 채 방치돼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목격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아찔한 암벽과 석축 하단부에 일광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텐트를 치고 장시간 휴식을 즐기는 피서객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부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입장. 그냥 저희는 낙석사고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낙석주의 절반째 8개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론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낙석주의 이제 간판으로 수행되게 충분히 안전조치를 했다라고.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고 안전조치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간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안전조치를 한 거죠. 지역 주민도 수개월 전 제기한 민원 현장에 대한 해운대부의 조치에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앞으로 장마가 좀 들었을 테고 뭐 이번 장마 때 또 안 넘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기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더라도 요 뭐 벽에 붙여서 무엇을 하더라도 좀 안전 시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요것만 이렇게 붙이는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송일정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잡석으로 엉성하게 쌓여있는 하단부 석축은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죽도공원에서 해돋이 명소인 송일정 바로 아래 석축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이간 빠진 듯 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돌이 빠질 정도로 앞으로의 안전이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을 찾은 낚시객도 바닷가에서 바라본 송일정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깜짝 놀랬죠. 네. 이래 될 줄 몰랐는데 튼튼하고 안전하게 돼가 있는 것 같은데 비 많이 와도 그렇고 이거 나름 서서히 한 개 두 개 무너지면 서서히 따르륵 다 무너지겠는데 석축의 자재와 구조는 안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면도 안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돌도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주워와가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그 소위 이런 부록이 있다든지, 이 뭐, 기초, 이 건축 폐자재를 쌓았다든지,
또는 일반 그 소위 말 잡석을 갖고 쌓았다든지 이러면은 이 소위 말 응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바로 생기는 거죠. 해운대군은 죽도공원의 안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과의 실질적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하고요. 이 공원은 그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안 들어가면 행안부에 그 재난안전 그 특별교부서에 갖다가 신청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여름 장마는 이미 시작됐고 태풍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죽도공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펜스를 치고 기본 낙석 정도는 펜스에서 커버하고 위에 배수로도 내서 물을 돌리고 저 나무가 있고 뭐 다른 어떤 구조물을 해도 또 그레이 가고 이용하니까 네. 최소한의 나무도 벌목을 할 수 있는 거나 하고 그 다음에 석죽보다는 이리 급한되는 여기는 오히려 옹백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지역에 맞춰서 부분 부분으로 저런 걸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은 저런 걸 올여름에 곧 붕괴가 올 것입니다. 10년간 죽도공원 청소를 하며 관리했던 지역 주민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빨리 뭐 공사가 안전 철망이라도 우선에 좀 둘러보고 뭐 이제 뭐 또 뒤에 가서 이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 안전 좀 조치를 좀 바랍니다. 아찔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죽도공원에 대한 해운대구의 보다 더 촘촘한 안전의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